사왕은 사례 하동군 양현 출신으로 거기 장군 양봉이라는 인물 밑에서 처음 군 생활을 시작했는데 앞장서서 도적들을 토벌하는 공을 세우며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후 이각 곽사가 장안에서 난을 일으켜 헌재가 그들을 피해 도망치는 상황이 발생하자 사왕은 양봉을 설득하여 천자를 호위하도록 했고 이에 양봉이 이각 곽사의 군대의 공격을 처절하게 막아냈기에 헌재는 무사히 이각 곽사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낙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봉은 사왕과 함께 헌재를 지키면서 이각 곽사의 위협에서 벗어났지만 이제는 한섬 동승 같은 헌재를 따르는 종신들이 자중질환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에 사왕은 양봉에게 조조에게 귀부하라는 조언을 했고 마침 조조도 편지를 보내 양봉을 지켜세우자 양봉은 매우 기뻐하며 조조를 주변 사람에게 칭찬하였고 조정에 조조를 추천하여 승진까지 시켜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조조는 양봉을 이용할 생각이었고 이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헌재를 낙양에서 빼돌려 호도로 옮깁니다. 자신이 속은 걸 알게 된 양봉은 뒤늦게 초격을 했지만 헌재를 잡을 수 없었고 그 타이밍에 조조는 몰래 군대를 보내 양봉의 본진을 점거하고 박살내 버립니다. 결국 대부분의 병사를 잃은 양봉은 원술에게로 도망쳤고 서왕은 조조에게 귀부합니다. 조조의 밑으로 들어간 서왕은 말 그대로 싸웠다 하면 이겼는데 조조의 명에 따라 하남 지역의 현들을 평정했고 여포의 군대와 맞붙었을 때는 별도의 군대를 이끌고 여포의 장수 조서 이추 등을 항복시켰으며 이외에 여러 전투에서도 활약하며 공을 세웁니다. 조조가 원소와 본격적으로 전쟁을 치룰 때도 서왕은 여러 전투에 빠지지 않고 참전했는데 백마에서 안량을 격파할 때 연진에서 문추를 격파할 때도 공을 세웠으며 원소군 보급로 차단 계책을 세운 순유의 추천을 받아 사완과 함께 원소군의 군량 운반 수레를 공격했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원소가 죽은 이후에도 원가와의 끊임없는 전투가 진행되는 와중에 조조군은 결국 업을 포위하는 데 성공하지만 기주 지역을 평정하는 일은 쉽지 않았는데 기주 역양현의 현령이었던 한범이 거짓 항복을 했다가 다시 조조군에 맞서는 일이 발생하자 조조는 서왕을 보내 공격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서왕은 공격을 시작하기 전 편지를 담은 화살을 성 안으로 날려 한범에게 성공과 실패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고 그 글을 읽은 한범은 후회하며 서왕에게 곧바로 항복합니다. 유혈 사태 없이 반란을 진압한 서왕은 이후 조조를 만나 원소는 죽었으나 원가의 세력은 아직 건재하고 아직 제압하지 못한 지역들은 귀를 기울이며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역양현이 거짓 항복을 했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역양현을 멸한다면 다른 지역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에게 대항할 것이니 하북을 적시에 평정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원컨대 공께서 역양을 멸하지 않고 관대하게 봐주신다면 다른 여러 지역들이 공을 우러러 볼 것입니다. 라고 조언했고 조조는 서왕의 말이 옳다고 여겼다 합니다. 이후에도 서왕은 남피의 원담을 격파하는 전투에 참가하였고 오한의 답돈을 격파하는 오한정벌전에도 참가하여 공을 세웁니다. 한수 마초를 위시한 양주의 군벌들이 관서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조조는 이를 토벌하기 위해 군대를 일으켰고 서왕도 참전합니다. 조조는 동간에 도착하여 한수 마초의 군대와 대치하였는데 적의 기세가 강하여 전면전보다는 적의 후방을 노리기 위해 강을 건널 계략을 수립하였으나 적의 방해로 강을 건너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까 걱정하여 서왕을 불러 의견을 물었는데 서왕은 공의 군세가 이처럼 거대한데도 적들은 후방의 요충지인 포판진을 수비하지 않고 있으니 그들의 지략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게 정병을 주어 포판진을 건너라는 명을 내리신다면 군의 선봉이 되어 강을 건넌 뒤 적의 내부를 끊어 적들을 사로잡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조조는 서왕에게 4천명의 정예병을 주어 포판진을 건너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에 서왕은 정예병을 이끌고 포판진을 건너 참호와 목책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완성하기 전 양흥이 보기 5천명으로 야습을 해왔으나 서왕은 이를 가뿐하게 격퇴했고 이렇게 서왕이 거점을 만든 덕분에 조조군은 손쉽게 강을 건널 수 있었고 결국 한수 마초의 군대를 격파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서왕은 하우연과 함께 양주 군벌 잔당들을 제거하고 양주 지역을 평정하여 안정시켰다고 합니다.
서왕은 조조가 장로를 정벌할 때 그를 수행하였고 별도의 군대를 이끌고 수많은 적의 진영을 공격해 함락시켜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조조는 장로의 항복을 받아낸 뒤 서왕을 한중에 남겨 유비의 군대를 막도록 합니다. 이후 유비가 장수 진식을 시켜 마명각도를 끊었는데 서왕은 이를 보고 별도의 군대를 이끌고 진격하여 진식의 군대를 공격합니다. 이때 서왕의 공격이 얼마나 맹렬했는지 도망치다가 산과 계곡에 투신하여 죽은 적의 숫자가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조조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서왕에게 절을 내리고는 마명각도는 한중의 중요한 요지였기에 유비가 이곳을 끊어 안팎을 단절시켜 한중을 취하려 하였으나 장군이 일거의 적의 계책을 꺾어버렸으니 대단한 일이오 라고 극찬했다 합니다. 조조는 관우를 토벌하기 위해 조인을 형주로 파견하였는데 오히려 관우가 치고 올라오자 우금을 보냈고 연이어 서왕도 형주로 파견하여 조인을 돕게 합니다. 서왕은 완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한수가 범람하여 지원을 온 우금의 정예군이 모두 소몰되어 관우의 포로가 되어버렸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게다가 조인이 있는 번성까지 관우의 군대에 의해 겹겹이 포위되어 함락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으나 서왕은 자신이 이끌고 있는 병사들은 대다수가 신병이었기에 관우의 군대와 정면으로 붙는 건 어렵다고 여겨 양릉피로 나아가 주둔합니다. 위서 조엄전에 따르면 다른 장수들은 서왕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조인을 구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을 질책하고 꾸짖었다고 하는데 평범한 장수였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관우를 공격했다가 패배했겠지만 서왕은 조엄의 옹호에 힘입어 관우와 대적할 수 있는 병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조조의 지원 병력을 기다렸고 실제로 조조도 계속해서 지원군을 보내며 병마가 집결하기를 기다려 함께 전진하라고 명령했다 합니다. 이렇게 조조의 지원군들이 속속히 집결하자 마침내 서왕은 군대를 진격시켜 관우군을 농락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관우는 군대를 번성 북쪽 언성에 주둔시켜 서왕의 군대를 견제했는데 언성에 도착한 서왕은 참호를 파며 마치 적의 배후를 끊으려 하는 것처럼 위장을 하였기에 언성의 관우군은 진영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고 서왕은 손쉽게 언성을 점령해 주둔지로 삼습니다. 이후 서왕은 언성을 중심으로 양면으로 진영을 연결한 다음 조금씩 전진하여 적의 포위망에 접근하였고 이때에도 조조가 보낸 지원군들은 계속해서 서왕에게 합류하고 있었습니다. 관우의 군대는 위두와 사총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서왕은 위두의 둔영을 공격하는 것처럼 소문을 퍼뜨린 다음 사총을 기습합니다. 사총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들은 관우가 직접 보기 5천명을 이끌고 출전하여 서왕의 군대와 맞섰으나 서왕의 군대에게 패해 퇴각하였고 서왕은 기세를 이어서 적의 포위망까지 깊숙이 추격하여 관우의 군대를 공격해 분수했다 합니다. 조조는 서왕이 관우의 군대를 격퇴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내가 30여 년간 군대를 지휘했고 과거 군대를 지휘한 장수들에 대해 들어보았으나 적을 추격하여 적의 포위망까지 돌입한 자는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소. 장군의 공은 손자나 사마양자를 뛰어넘는 것이오 라고 말하며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조는 얼마나 기뻤는지 칠리 밖에서 서왕을 맞이해 큰 연회를 베풀었으며 술잔을 들어 서왕에게 권한 뒤 그의 노고를 위로하며 번 양양을 보존하는 것은 모두 장군의 공이오 라고 말했다 합니다. 또한 조조는 제군이 모두 형주에 집결한 상황에서 군형들을 순시했는데 대부분의 군형의 사졸들은 군진을 이탈해 조조를 보기 위해 몰려왔으나 서왕의 군형의 병사들은 진에 머물며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기에 조조는 감탄하며 서장군은 가히 주하부의 기풍을 갖추었다 할 만하오 라고 또 극찬했다 합니다. 시간이 흘러 조조가 죽은 뒤에도 서왕은 조비 조의 아래에서 공을 세우며 활약했고 태화 원년에 자신이 죽으면 평상복으로 염을 하라는 유언을 남기고는 눈을 감습니다. 촉서 관우전 주석 촉기에 따르면 관우와 서왕은 예전부터 서로를 경애했다고 하는데 아마 관우가 조조의 밑에 있던 시기에 서왕과 친분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 번성 공방전에서 서왕과 관우는 적으로 마주칩니다. 하지만 서로 친분이 있었기에 서로 멀찍이 서서 대화를 나눴는데
일상에 대화만 할 뿐 군사와 관련된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잠시 뒤 서항이 말에서 내리며 관훈장의 머리를 얻어오는 자는 금 1천근을 상으로 내릴 것이다 라고 말했고, 이에 관우가 당황하고 놀라며 서항에게 대형 이 무슨 말이오? 라고 하자 서항은 이는 나라의 일이오 라고 답했다 합니다. 서항은 평소 옛 사람들은 명군을 만나지 못한 것을 근심했으나 오늘 나는 다행으로 명군을 만났으니 늘 공을 세우기 위해 스스로 노력할 뿐 어찌 사사로운 명예를 줬겠는가 라고 말했고, 다른 신하들과 사적인 친분을 쌓는 행동을 자제했다고 합니다. 서왕은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군을 이끌 때면 늘 멀리까지 척후를 보내 적의 동태를 살피고 복병을 대비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기지 못할 싸움은 하려하지 않고 물러나 기회를 노렸고, 적을 추격할 때는 이익을 다투어 진격하여 병사들이 밥 먹을 틈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점이 서왕이 싸웠다 하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로 보여집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서왕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